여기는 지하수예요. 이 지하수에 아토피가 있는 이 집의 손주가 깨끗이 나와서 정말 약수였다고 합니다. 이 약수가요, 참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온 사람 병을 잠깐 고쳐가지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병을 다 고쳐가지고 왔다고. 고쳐가지고 가서 머스마가 네. 15살에 왔는데, 네. 100일을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어, 이 물을 먹고 쓰고, 그때 수도가 안 들어왔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걸 먹고 쓰고 예. 애가 나갔어요. 군인 갔어. 어. 근데 저 엄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처음에 올 때는, 스님, 여기 애를 좀 갖다 맡기면 어떠냐고. 예. 그래서. 근데 오는 사람마다 각 곁을 안도 아토피, 그게 얼굴 이만큼만 남겨놓고 예. 전다지에 전다지. 스님, 똥을 많이 넣으면 어때요? 이러더라고. 야, 그거 좋은 거지. 똥을 많이 넣으면 속에 병이 다 나오는 거야. 어머, 자가 저렇게 났어요. 얼굴 좋아졌지, 해놓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갔잖아요. 관객, 군인 갈때 왔어. 와갖고, 스님, 고맙습니다. 군인 가요, 저 내일 모레. 너 엄마, 너네 아버지가 니를, 에? 일곱, 여덟 살을 못 먹는다 했는데, 다행이다. 약도 안 썼어. 그만큼 이물이 좋다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럼요. 이 물, 그래서 내가 이 물을 안 없애고, 그래, 없애지 말아야지, 없애려고 했는데 이거. 안 없애고 그냥 놔두잖아요. 자, 숲속에 집이 한채 있습니다. 동남향으로 높으마간이 올라앉았죠? 경양철골 건물이에요. 근데 오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이 주택이 맨 처음에 저희한테 2억 8천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뭐 내리고 내려서 현재는 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한 2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집참 쓸모가 좋아요. 별동으로 찜질방도 있고요. 아궁이 찜질방도 있고, 터도 넓고요. 그래 참 좋습니다. 아, 이 집은 기도처로 쓰기에 딱 좋고, 원래 암자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림을 하고 계시는 살림집이네요. 가정집 전원주택이에요. 아. 자, 여기는 불 때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한쪽에 장작도 있죠? 황토방이에요. 건강한 황토방이요. 그리고 밖에는 가마솥에서 백숙 삶아 먹고 그런 거 요리하는 가마솥하고 양은솥하고 두개 있고 장독대가 참 좋고요. 아, 이 집에 이 약수가 참 신비한 약수라고 얘기합니다. 아, 아토피나 그런 게다 낫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런 집이 금슬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집 사면 안 되는데. 또 싸우다가 쫓겨나가지고 여기서 잠잘 수도 있잖아요. 기와로 제대로 얹혀진 겁니다. 이제 찜질방 안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이쪽에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널찍한 화장실이죠? 자, 여기 주인분께서 이 여름에 찜질을 하기 위해서 방에 불을 떼가지고 뜨끈뜨끈하네요. 여긴 찜질방입니다. 전부 황토 벽에 올 황토죠? 위에는 친환경 원목 마감했고요. 자, 여기에도 별채로서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여름에 찜질하시려고 방에다 불을 아주 따끈따끈하게 때우셨네. 발을 딜 뻔했어요? 자, 이쪽에 이제 찜질방에 나오면서요. 여기 조그만 텃밭이 있어요. 감자도 심어 놓고요. 또 이쪽에 올라가면은 위에까지 터가 있어요. 이 위터는 원두막 같은 거 올려 놓고 하거나 스님이 가끔가다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수양하시는 곳인가 봐요. 다리가 불편해서 스님이 올라다니기가 좀 그렇겠네요. 여기 기도터가 있네요. 여기 참 좋은 곳이죠. 여기서 보면은 숲속의 집처럼 보이고요. 자, 본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본 건물은요, 들어오면서 우측에 방이 있고요. 우측에 안방이 있습니다. 근데 안방에 아쉽게도 화장실이 없네요. 화장실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있고요. 그리고 거실입니다. 이 집의 앞건인
거실에서 앞을 바라보는 전경은 이렇게 좋습니다. 좋죠? 온 천하가 내 것처럼 좋습니다. 그러나 2차선 도로에서는 얼마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한 3, 400m 들어오나요? 자, 주방이고요. 주방하고 일체형이라 방이 넓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여긴 작은 방이요. 자, 여기는 주택 전면의 데크입니다. 데크에서요, 앞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번 브리핑 해보죠. 정말 경관은 좋습니다. 합성목으로 데크 잘 해놨고요. 여기는 횡성구 갑천면이에요. 횡성 IC에서 한 15분? KTX 횡성역에서도 역시 한 그 정도 걸리고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펜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전체 면적이 1391제곱미터, 420.7평이네요. 도로 지분까지 포함해서. 집은, 주택은 2012년도에 준공된 거고요. 경량철골하고 황토집입니다. 본체는 74.16제곱미터, 한 20평 좀 넘죠? 그리고 별채가 30.23제곱미터, 한 10평 정도 됩니다. 합이 104.39제곱미터, 31.57평이네요. 이 물건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2억 8천에 나왔다가 가격을 내렸다가 지금은 2억까지 내렸습니다. 도저히 흥정하실 분은 이 물건을 보지 마시고요. 이 물건을 내 주택으로 쓰거나 지금 스님께서 주택으로 쓰고 계셔요. 아니면 또 기도터 좋습니다. 기도터 좋으니까 이 물건 기억해 보시고요.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좌측 상단에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 매물을 내놓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들 역시 상단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더위에도 열심히 촬영합니다. 칭찬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고 조금만 짬을 내가지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구독은 공짜입니다.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비한 약수터가 있는 집터에 와서 오늘 촬영해 봅니다. 여기는 횡성군 갑천면입니다. 감사합니다.